자, 민준이는 국화 2였네요. 오케이. 오케이, 국화 2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공부했네요. 오케이, 국화 2는 두 개예요. 단어, 여기 앞에 보면 단어 세트라고 써 있는 거 있고 문장 세트라고 되어 있는 거둘다 2-1이죠. 둘다 해야 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자, 문장 세트 먼저 보겠습니다. 오케이, 나 크레파스 갖고 있어. 이런 거 배웠는데요. 오케이, 큰 소리로 뭐라고? 그렇지, I have a crayon 이러죠. I have a crayon. 목소리 하도 안 들린다, 이 새끼야. I have a crayon. 오케이, 그래서 I의 뜻은 나는, have는 가지다라 했어요. 가지다. 무슨 시야? 하다시입니다. 영어는 저 앞부분에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. 우리는 뭐뭐 한다란 말이 끝에 가는데, 영어에서는 누가 뭐 합니다. 누구에게. 내가 갖고 있다고 한 거야. 어는 하나란 뜻이야. 우리말에는 안 써. 우리는 한 개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그냥 난 크레용 갖고 있어 이러지. 나는 하나의 크레용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,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장 속에 꼭 구분해주고 몇개 있는지를 얘기해줘요. 특히 하나 있을 때는 꼭 밝힙니다. 크레오는 크레파스 됐습니까? 나는 갖고 있습니다. I have 무엇을? A crayon 됐습니까? 오케이, 나는 크레파스 갖고 있어요 라는 얘기할 때,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바꾸면은,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방을 갖고 있어요 하고 싶으면 I have a bag 하면 되는 거예요. 난 연필 갖고 있어요. 나는 뭐 지우개 갖고 있어요. 할수 있단 말이야. Okay. I have 뒤에 이름씨를 집어넣으면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 쓰는 겁니다. 그리고 한 개일 때는 어를 쓰는 거예요. Okay. 그 다음에 나는 크레파스들을 갖고 있대요. I have crayons. 뭐라고요? I have crayons. Okay, I have은 똑같죠. 나는 갖고 있다. 근데 아까랑 다르게 어가 없어졌죠. 그렇죠. 어가 무슨 뜻이라서 없어지는 거야? Okay,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잖아. 여기에 그렇죠? 여기 이런 걸 보고 이름씨라 합니다. 이름씨. 어떤 것한테 붙인 이름씨. 이름씨를 셀수 있을 때는 이렇게 S를, S나 ES를 붙여줘서 뭐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 맞습니까? 여기다가 또 어를 쓰고 이러면 틀려. I have crayons. I have crayons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공 하나를 갖고 있대요. I have a ball. 공몇 개를 갖고 있으니까, 그래서 나는 공 하나 갖고 있습니다. I have a ball. I have a ball. 민철이 다 했어? 조금만 기다려. 금방 끝나니까. 그 다음에 이번엔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어는 빼야 돼. I have balls. 뭐라고요? I have balls. 그렇지. I have balls. 오케이. 그래서 이번엔 여러 개니까 이름씨에다 S 붙였고요. 하나란 뜻에 어는 쓸 수가 없는 거지. 나는 공 여러 개 갖고 있어요. I have balls. I have balls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형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I have a doll. 그렇지. I have a doll. Okay, doll 인형이라는 이름씨야. 자, 영어 단어에는 시가 있어.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하다시가 있어. 뭐 가지고 있다, 먹다, 놀다, 공부하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시라고, 얘 뜻이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걸 보고는 하다시라고 봅니다. 하다시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의미의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요.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인형 이런 걸 보고는 이름씨라 그래요. 이름씨에는 뭐 인형, 책상, 공기, 바람, 머리카락, 코딱까리 이런 것들이 이름씨야. 알겠습니까? 어떤 것에게 붙인 이름이야. 근데 셀 수가 있으면 우리말과 달리 하나가 있다고 꼭 밝혀. 이렇게 어를 써서. 오케이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형이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, 그렇지, I have dolls 라고 하는 거야.
I have dolls. 오케이. 민준이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정말 좋겠다.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. I have 인형들을. 그렇지. I have dolls. 오케이. 쉬웠어? 뭐야? I have dolls. 오케이. 쉬워. 그 다음에 나는 자전거 하나 갖고 있으니까. 그렇죠. I have a bike. 이죠. I have a bike. I have a bike.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자전거 들을 갖고 있다 그러겠네. 그렇죠. 난 자전거 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죠. I have bikes. 뭐라고요? Bikes. I have bikes. 잘했습니다. 오케이. 가서 하던 거 마무리 하시고요.